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4회 신용분석사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박경한입니다. 1부 점수는 177점, 그리고 2부 점수는 285점으로 총점 462점으로 네,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나이는 26이고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직무를 이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찾아보다가 금융 쪽으로 제가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의 이제 자금줄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기업 금융과 그리고 기업 여신 쪽으로 제가 하고 싶은 직무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신용무석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그 기업이 금융기관에 제때 그리고 제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기업의 종합적인 어떤 신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적인 지식과 그리고 재무 분석 능력, 그리고 현금 흐름 분석, 또 신용 평가 능력 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회계적이고 비회계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신용분석사가 가장 기초가 되는 자격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실무자 분들께서도 이 자격증을 많이 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험심사역 강의를 수강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제가 이제 신용분석사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강의를 듣는 인스티비에도 신용분석사 강의가 있더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다른 어떤 인강 사이트보다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강의를 제공해 주시고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조금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강의를 해주시는 박종화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많은 시험에서 이미 이제 회계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용무석사 초시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1부, 2부를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시험 전날까지 약 8주간 정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스티비에서 강의를 구매하게 된 거는 이제 8월 초였는데 제가 그때 다른 자격증도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의를 듣게 된 것은 8월 말 정도였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은 집중이 잘안 되면 한 서너 시간 정도 했을 때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총 공부 시간은 약한 250시간 정도는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다 목표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공부 시간을 잘 조절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의 평균 합격선이 60점 이상만 넘으면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각자의 목표에 맞게 공부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용무석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기초 회계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1, 2부 기본 이론반, 그 다음에 1, 2부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1, 2부 문제풀이 순서로 저는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회계는 못해도 5회독 이상은 하셔야 된다고 수업 중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기본 이론반을 통해서 1회독을 완료를 하였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를 통해서 2회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남은 자기 공부 시간을 할애해서 남은 3회독을 추가해서 총 5회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문제풀이는 항상 같이 가져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문제풀이도 또한 5회독을 완료하였고요. 문제풀이의 경우 제가 기본 이론반을 수강을 했을 때 기본 이론반을 강의를 수강하고 제가 배운 데까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핵심 정리를 공부하면서도 핵심 정리를 공부한 그 양까지 문제풀이를 또한번 하는 식으로 이론을 2회독 하면서 문제풀이도 같이 2회독을 하는 방식으로 회독을 했고, 그 다음에 남은 자기 공부 시간을 통해서 5회독을 채워갔습니다. 일단 강의가 총 통틀어서 한 200강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일별로 그리고 주차별로 몇 강을 들어야 시간에 맞추어서 완강을 할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기초 회계학을 수강하였고요. 그 다음에 1, 2주차는 기본 이론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기본 이론반 같은 경우에는 강의 수가 100강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있었던 편이라서 한 서너흘 정도는 여유 시간을 두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3주차는 이제 핵심 정리 이론을 수강했고, 그리고 4주차는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자기 공부 시간으로 할애하면서 빠르게 회독수를 채워가는 것에 집중을 하였고, 제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더 채워 넣어야 될 부분이나,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조금씩 더 수강하는 것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이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메모하면서 주의 깊게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 안 중요하다, 별로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성격상 의심이 조금 많은 편이라 교수님께서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부분도 제가 사실 공부를 조금 해가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실 시험에 제가 공부를 해갔던 부분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게 별로 없다시피 했었고, 또 그리고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맞추냐 틀리냐도 합불에 전혀 영향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가장 먼저 공부하였던 것은 기초 회계학이라는 과목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수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제가 경영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학부 시절에 회계 과목에 대해서 배운 경험은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많이 까먹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인드로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아무리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업 회계 기준 가면은 다 쓰이는 내용이고, 또 이 기초 회계학이 제대로 받쳐주질 않으면 기업 회계 기준도 나중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기초도를 세운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는 단어가 생명이고, 또 운동선수에게는 기초 체력이 생명이듯이 신용분석사의 경우에는 기업 회계 기준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수님께서도 가장 수업 중에 강조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이 기업 회계 기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나중에 결합회계, 특수회계, 그리고 재무분석과 이제 신용평가 종합사례 부분을 공부하고 또 시험에 응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집중을 요하는 과목이고, 그리고 또 기본 중에 기본인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합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공부를 차츰차츰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 큰 흐름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합회계에 나오는 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흐름을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흐름을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수님 커리큘럼에 따라서 처음에 합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분법 회계와 연결 회계에 대해서 차례대로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지분율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목적인 경우, 그 다음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를 나눠서 회계 처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합회계와 달리 특수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회계 이름처럼 서로 다른 특수한 내용의 그 회계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과목별로 세세한 내용들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 분석은 기업 회계 기준을 잘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가장 쉬운 과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재무 비율을 구하는 방법을 외우고, 그리고 그 재무 비율의 의미만 파악해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 내용 자체가 휘발성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험 전주나 전날 정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출제 빈도수도 가장 높은 과목이 바로 현금 흐름 분석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잘 알려주시는 대로 강의를 수강하고 열심히 메모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직접법과 간접법의 차이,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분석 쪽만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시험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매경 테스트 자격증을 최우수로 취득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그라운드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교수님께서 정말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찝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강의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장 크게 느낀 곳이 이 시장 환경 분석 과목이었습니다. 부분이 양으로 따지면 기업 회계 기준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방대한데, 교수님께서 수업 목적상 필요한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고 바로바로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 종합 사례 같은 경우는 기업 회계 기준부터 그리고 이제 시장 환경 분석까지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이제 총 집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과목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깊고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 기업은 시험마다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게 공부한다고 해도 어차피 또 다른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깊고 디테일하게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에 교수님과 함께 한 두 번 정도 기업의 신용을 분석하면서 감을 익히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지를 처음 받아보게 되면 신용평가를 위한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자료들을 다 이제 모든 자료들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다 이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90분 동안 시간에 쫓기지 않고 29문제를 모두 풀 수 있는 개인적인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29문제를 전부 이제 훑어보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재무 비율이 무엇인지 시험지 맨 앞쪽에 적어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기, 전기, 전전기 이렇게 값을 모두 구해 놓으면 이제 29문제 중에서 한 20문제는 전혀 시간에 지장 없이 구해 놓은 그 비율 값을 통해서 바로바로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팁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종화 교수님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강의력이 있겠는데요. 기업 회계의 기준부터 결합회계, 특수회계까지 좀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는 회계학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고 쉽게 가르쳐 주시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금융연수원 회계학 강사 중에서 우수 강사로 선정이 되셨다는 사실을 제가 강의를 수강하면서 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실무자분들께 인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험생들의 눈높이에서 강의를 해주신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넘어가시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 절약과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제가 모르는 부분과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학습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실 텐데 학생들을 위해서 딱 필요한 답변만 딱 해주시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스TV의 강의와 교재가 좋았던 점으로는 일단 교수님께서 기본 이론반 강의를 진행하실 때 기본서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방대한 양의 기본서를 인스TV 교재를 통해서 핵심 정리 요약집 그리고 핵심 정리 문제집 이렇게 1, 2부 해서 총 4권으로 편절을 해주신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기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서를 따로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심 정리 요약집과 그리고 문제집을 통해서 이론과 그 연습 문제 부분들이 완전 100% 정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100%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TV 제가 처음에 강의를 결제할 때 SNS 공유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큰 돈을 내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인스TV에서 정말 저렴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에 강의를 제공해 주신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본연의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목적의식을 갖고 자기 방식을 찾고 그리고 열심히 하루하루 정진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것도 그리고 조급해 하실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도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상에 전국 1등을 했다는 사실이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수험생 분들도 꼭 합격의 행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종화 교수님 그리고 제게 좋은 기억만 안겨주신 인스TV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스TV 화이팅!